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 못에 걸린 단장을 떼어들고 그리고 문간으로 향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다시 바느질을 하며 대체 그 애는 매일 어딜 그렇게 가는 갠가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 말도 하지 않고 나가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니는 둘째 아들 소설가 구보 씨. 그는 매일 어딜 그렇게 갔을까? 소설가 박태원이 쓴 구보 씨의 일일 주인공 구보 씨는 아침에 집을 나와 서울 구석구석을 배회하다 새벽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가 산책을 시작하는 지점이자 소설가 박태원의 집인 다옥정 7번지. 집을 나와 천변길을 광교를 향하여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직업도 아내도 없이 길을 나섰던 26살 구보 씨는 노트를 들고 서울 거리를 헤맸다. 박태원도 구보처럼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취직은 하지 않고 대학 노트를 손에 들고 거리를 산책하며 소설을 썼다. 결국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박태원의 하루였던 것이다. 1909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박태원은 1926년 조선문단에 시 누님이 당선되면서 등단하고 1930년 발표한 단편소설 수염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2년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1933년. 당시 경성거리에는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그 역시 그 중 한 명이었다. 이른바 바가지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오갑바 머리와 동그란 뿔테 안경. 그런 패션 못지않게 박태원은 문장 기술 방식이나 소설 구성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데가 있었다. 소설 속에서 구보 씨는 한국 최초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화신상회에서 젊은 부부와 아이들을 보며 행복과 가정을 생각하고 무작정 동대문행 전차를 타기도 하고 혼자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한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이렇게 정해진 목적지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이동하며 보고 들은 근대 도시의 사소한 풍경들과 내면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어 이 작품은 이른바 도시소설이라 불리기도 한다. 한편 일제강점기 빈약한 옛 궁전을 바라보는 구보 씨의 모습에서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지식인의 아픔이 드러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우울감과 아픔은 계급 혹은 민족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구보는 한 길에 서서 넓은 마당 건너 대한문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옛 궁전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해주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당신은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광 채굴을 장려하던 시대. 친구인 서정 시인도 황금광이 되고 시시각각 졸부가 나타나고 또 몰락하는 때에 구보 씨는 돈과 결혼, 세속적인 욕망의 실현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우리 시대의 무기력한 청춘들의 모습과도 닮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제목과 형식은 이후에도 여러 번 차용되는지도 모른다. 1970년대의 최인훈이, 1990년대의 주인석이 자신들의 소설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소설가의 내면 풍경을 담은 바 있다.
갈 곳이 없는 구보씨는 단골 다방에서 벗들을 기다린다. 다방의 오후 2시.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구보 씨가 단골다방에서 마주치길 기대한 벗들은 바로 구인회 멤버들인 이상, 김기림, 이태준, 김유정 등. 구인회는 당시 프로문단의 지나친 이념과 정치성에 반하여 만들어진 순문학을 추구하는 단체이자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산실이 되었는데, 박태원 역시 이 구인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벗이 있다. 황혼을 또 밤을 같이 지낼 벗이 구보에게 있다. 종로경찰서 앞을 지나 하얗고 납작한 조그마한 다료에 들른다.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구인회의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그가 만난 벗은 바로 이상. 이상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연재 당시 삽화를 그려줄 정도로 그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들은 결코 위안받지 못한 슬픔을, 고달픔을 그대로 지닌 채 그들이 잠시 잊었던 혹은 잊으려 노력하였던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새벽까지 벗과 함께 보낸 시간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구보 씨는 내일도 만나자는 벗에게 집에서 소설을 쓰겠다고 얘기한다. 구보는 잠깐 주저하고 내일부터 나는 집에 있겠소. 창작하겠소. 내일부터는 소설 창작에 전념하고자 결심했던 구보 씨처럼 이후 박태원은 결혼도 하고 새 장편 소설 천변 풍경 집필에 몰두한다. 하지만 박태원은 구보 씨가 결심한 것처럼 집에서 소설을 쓰지는 못했다. 상상력만으로는 소설이 되지 않아 실물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와 도심 한복판에서 글을 써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니, 요새 웬 비웃이 그리 비싸우? 청어값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는 청계천 빨래터 안학내의 푸념으로 시작되는 천변 풍경. 그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살아있는 듯 생생하다. 부모님께 버려진 아이 창수와 이발소의 소년 재봉이, 마을에서 가장 예뻐서 이름마저 예쁜 이쁜이 등 수십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렇게 소설가의 시선이 카메라의 눈처럼 청계천 주변 일상과 세태를 셔터누르도 툴터가는 기법으로 씌어진 천변 풍경은 1930년대 청계천변의 스케치북이라 불리고 있다. 해방 후 뚜렷한 활동을 하지 않던 박태원은 6.25 전쟁 중 돌연 월북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 해금될 때까지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 문학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어렸지만 아버지의 의지로 북한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월북 작가라고들 하는데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분이다. 이념과 거리가 있었던 삶을 살았던 박태원은 전형적인 서울 토박이면서 모던 보이였다. 그런 그가 구인회 시절 절친한 동료였던 이태준을 따라 북한으로 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문학사적으로도 또 소설 미학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문과 논란이 남아있다. 1986년 7월 20일 박태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년의 행적도 함께 밝혀졌다. 북한에서도 그의 창작열은 계속되었고 죽음이 넘나드는 병상에서도 박태원은 눈이 보이지 않고 온몸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구슬로 집필을 했다고 한다.
그거 다 괜한 소리. 덮긴 말이 그렇지. 이 넓은 개천을 그래 무슨 수로 덮는단 말이오. 참. 천변 풍경 소설 속 한 인물은 청계천 복개에 관한 소문을 듣고 턱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 넓은 청계천은 이제 아스팔트로 뒤덮이고 자동차들이 질주한다. 빨래하는 아낙들이 깃들었던 천변의 가옥자리에는 높직높직한 건물들이 솟아있다. 입춘이 내일 모레라서 그렇게 생각하여 그런지는 몰라도 대낮의 햇살이 바로 따뜻한 것 같기도 하다. 서울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입춘을 지나 봄이 왔다. 구보 씨가 오늘 지금의 서울 거리를 걷고 있다면 어떤 풍경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노트에는 어떤 이야기를 적어내려갔을까?